친구 아나운서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왜냐면 얘 계속 고쳐주면 내가 배우지 않았어. 그렇죠, 그렇죠. 원치 않아도. 아니, 그러면 아나운서 그 직업 때문에 뭐 욕을 해야 될 상인데 욕을 막 하고 싶은 상인.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? 하던데? 마지막 욕이 언제였어요? 욕은 안 해요.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? 어릴 때도? 그것만? 네, 욕은 안 해요. 그냥 아씨 정도가 제일 격한 표현. 아씨가 욕이에요? 그냥 그럼 더한 것도 할까? 한발 나간 거죠, 아씨사 같은 아 그냥 아씨, 뭔가 저는 그냥 제 스스로 내는 아탄사. 제가 누구한테 아씨 이게 아니라 그냥 아씨 이거라서. 아니 이런 말도 막 꺼져 뭐 이런 말 써요? 뭐 그게 화나는 말이야? 아 근데 약간 뭐 이제 약간 비속어. 욕은 아니지. 제가 홍수정 아나운서랑 또 이제 방송을 할 때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시냐? 그래서 운전할 때 욕하신 적 있냐 했더니 아 그런 기분이 느낄 때가 있대요. 근데 욕은 절대 하지 않으신대요. 그럴 때는 대단하다 대단해. 대단하다 대단해. 와! 대단하다 대단해. 그렇게 한다는 그렇게 하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. 네. 그 자제분이랑 싸우실 때도 그런대요. 자제분한테도. 진짜? 아니 남이 있을 때는 좀 운전할 때나 그럴 때는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혼자 있을 때는. 네. 근데 그때도 안 하시는 거죠? 네, 안 해요.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이게 사람이 계속 감정이 고조되는 것 같아서 아예 무시를 해요. 길에다가 내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무시하고 혼잣말 할 때도 있어요. 그러지 마, 약간 이런 식으로. 그러지 마, 이런다고요? 그러지 마,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막 되게 운전 이상하게 하거나 이러면. 아 스트레스 어디다 풀어요? 승희는 이해가 안 되지, 이해가 안 되지. 근데 왜냐면 저런 게 쌓이다 쌓이다 나중에 크게. 그러니까 저는 그게 쌓이진 않아요. 화! 저는 승희랑 그 따라와 됐어. 아유 씨, 저 화가 나잖아. 안 해요? 그래 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. 네, 전 저러면 저게 더 화가 날 것 같아요. 제 스스로한테. 그러면 그 표현 있잖아요. 매우 뭐 아주라는 그거를 이제 비속어로 강하게 뭐 JMT. 아, JMT.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 약간 분위기가 싸하거나 이럴 때 제가 그런 말 한번 일부러 써요. 아, 그럼 되게 좋아해요. 아 원래 안 쓰시는 분이니까. 네, 그러면 되게 한번 해주면 안 돼요? 뭔가 더 카타르시스가 있나 봐요. 한번 해주면 안 돼요? 맛있는 거. JMT. 너무 맛있어. 존맛탱 이런 거? 아, 딱 말인 줄 알았어. 아,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, 누나. 해봐, 맛있을 때. 라면 맛있다. 맛있다. 그거지, 그거지. 졸라 맛있지 않냐? 그래, 저거야. 저게 표준어야. 이거지, 어우 시원해. 어우 시원해.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하던 사람과 시원해. 안 해본 사람은 달라요. 어우 시원해라. 어우 그게 언어지. 이게 언어야. 그쪽 라인에서 내가 아나운서야. 그렇지. 거의 네이티브지. 나한테 욕 배우러 오고 막 그래. 아, 근데 제가 하면 저 맛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. 안 해봐서. 근데 왜냐면 그것도 배워야 돼요. 배워야 돼. 다 배워야 돼. 처음부터 되나? 연락드릴게요. 나 처음부터 잘했다.